안녕하세요. Father and Me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 리즈 그리기 전 연습 그림을 그릴 건데요. 리즈 그리기에 필요한 나뭇잎이나 열매 모양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나뭇가지들과 열매, 나뭇잎, 그리고 눈꽃을 그릴게요. 처음으로 그릴 나뭇가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 형태예요. 연습해 놓으시면 여기저기서 사용하기가 좋아요. 두 번째는 유칼립투스형의 둥근 나뭇잎까지예요. 잘 둥글려서 그려줍니다. 세 번째는 기본 나뭇잎보다 나뭇잎이 많고 얇은 형태의 나뭇가지예요. 열매 달린 가지를 그려줄 건데요. 열매를 먼저 그리고 가지를 그려도 좋고요. 전 가지를 먼저 그리고 열매를 그렸어요.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이는 홀리베리 나뭇잎을 그릴게요. 우선 중심을 그려주시고 중간 정도에서 뾰족하게 보이는 잎을 그려주세요. 마지막에 양 옆에 있는 것도 중간 정도에서부터 그려주시면 자연스럽게 홀리베리 나뭇잎이 그려집니다. 눈꽃이 그려질 나뭇가지를 그릴게요. 진한 남색을 점 찍듯이 나뭇가지 끝에 그려주시고요. 하얀색 물감을 진하게 묻힌 후에 남색 위에 다시 점을 찍듯이 그려주세요. 홀리베리 나뭇잎에 잎맥을 하얀색 물감으로 얇게 그려줄게요. 얇은 선이 나와야 이쁘게 그림이 떨어지는데요. 얇은 선 연습을 좀 하시고 그려주시면 좋습니다.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리즈 그리기 연습 그림이었어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Father and Me였습니다.